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다. 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냥 공사판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저희의 섀도우 좀 추천해주세요. 하트 퍼센트 색깔도 무슨 톤 많이 바르세요? 사실 저 되게 걱정 많이 했어요. 손 흔들었을 때 색인데 뭔데 여기 이렇게 걸려있는데 그래서 여기 살짝 광대가 땡겨. 사실 진짜 눈물이 날 정도로 진짜 정말 너무 일단 더 의연해지려고 했던 것 같아요. 뭔가 사장 느낌이니까. 네. 끝났어! 드디어 끝났습니다. 끝이 나네요. 어떻게 오늘이 오네요. 와. 진짜 떨려요. 엄청 행복해. 잠 좀 주무셨어요? 좀 늦게 잤어요. 잠이 좀 안 와가지고 진짜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좀 정도면 지금 긴장해서 이 눈썹 관자놀이 닿는지 봐주세요. 너무 긴장해서 여기까지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빗을 툭툭 쳐야겠다. 너무 이름이랑 사진이 대문짝만 걸려서 그래. 괜히 그렇게 했어. 사실 좋지. 덜 걸릴 걸. 이 공간을 처음 오픈하는 날이었었잖아요. 지금도 생각하기에 좀 떨리는, 그죠? 말이 막 저절로 막 더듬어지는 좀. 그러니까 확실히 제가 이 공간이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첫 공개를 하는 날이었고, 또 뭔가 뷰티에 대해서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오시다 보니까 그분들한테 이 의미를 좀 어떻게 제대로 전달하지? 이게 이거에 긴장을 했던 것 같아요. 일단 이번 스토어 자체가 저희도 처음 하는 일이다 보니까 저희 스토어의 사람들이 들러라도 주겠지라는 확신은 있어요. 근데 와서 어떤 기분을 느끼고 갈까? 진짜 스토어 들려가지고 그냥 다르네? 새롭다? 이런 느낌만 가지셔도 저희는 충분히 행복할 것 같아요.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봤는데, 그리고 한번 이렇게 해봤는데, 우리가 동선도 불편하지 않게 짜보고 제품도 이렇게 한번 진열해보고 우리가 이런 프로젝트라는 것도 한번 알리려고 이렇게 노력해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실까? 빨리 듣고 싶어요, 그런 피드백들이. 이 정도 자신감은 있어야죠. 네.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들어오세요. 아침 8시부터 기다려주신 분이 계셨어요. 오픈 11시인데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일찍 오픈하자마자 우르르 막 들어오시는 분들 계셨잖아요. 떨리기보다는 되게 반가운 느낌이었어요. 왔어 왔어 이런 느낌. 편하게 들러봐 이런 느낌이었고, 저도 되게 그때부터 긴장이 확 풀렸던 것 같아요. 다들 다행히도 좋아해 주시네, 이 생각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에 맞는 색깔을 찾고 있어요. 무슨 톤 많이 바르세요? 역쿨라인데. 역쿨라세요? 밝아서. 그러면 바디 로션 추천해주세요. 바디 로션을? 저희의 섀도우 좀 추천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 좀 신기했던 게 딱 아무래도 저희 구독자분들이 오실 거란 생각을 해서 그런지 처음에 오시자마자 사진 찍어주세요 이러실 줄 알았거든요. 그것도 정말 괜찮거든요. 근데 피부 고민 있으니까 빨리 이거 해결해주세요. 저 지금 이거 보러 왔는데 제품 색깔 추천해주세요. 빨리요. 되게 또 디테일하세요. 막 저는 뭐 피부가 건조한 건성인데 요즘 환절기에 각질이 올라오기 때문에 어떤 메이크업을 해도 피부가 많이 뜬다. 이렇게 되게 거의 랩 수준으로. 너무 그게 신선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오히려. 네. 내가 좋아하는 포인트 컬러를 먼저 골라보세요.
마음에 드는 컬러 하나만 딱 집어서 일단 알려주시면 추천드릴게요. 이런 약간 마른 장미 같은 MLBB 컬러인가요? 네네. 이거 두 개 중에 고민해보시는 거 어때요? 네. 이걸로 왜냐면 이게 이 컬러 주변 컬러들이 많거든요. 포인트 컬러 고르고 주변 컬러를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요. 해봐 드릴까요? 네. 뭐 이거 찰떡이다. 오.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 저 사실 오레오 건 감사해요. 색은 다 프로토리 다 감사합니다. 아직 안 가셨네요? 어머, 잘 어울려요 이거. 베벨립이고요. 이게 지금 계속 품절난대요. 감사합니다. 네. 저 이런 색깔 써본 적이 없어요. 일단 써봐야 돼. 제가 원하던 바가 바로 그거였거든요. 경험을 많이 해보시는 거. 근데 처음에 들어오셨던 분들이 하나하나 다 꼼꼼하게 발라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산을 하기까지 거의 1시간 정도 있다가 가신 분도 계시고 그걸 보면서 아 진짜 내가 원하는 바로 됐다 싶었어요. 지금 밤 11시 같아요. 시작도 안 했어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저거 봐봐. 그래서 마사지를 한번 해보고 왔어요. 여기 진짜 잘 안 했어. 발끝까지 짜릿해 지금. 아! 와 이거 엄청 시원하다. 당첨된 오레오분 아니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아니에요. 여기 앉으세요. 네. 네. 우와. 반갑습니다. 좀 어떻게 해드릴까요? 제가 메이크업을 잘 못해가지고 네. 그냥 남이 하는 것대로 따라하는 느낌만 하고. 아, 일단은 그러면은 네네. 저는 이제 아무래도 레오엔도 많이 신경을 썼어요. 왜냐면 저번에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 레오엔이 우리가 스튜디오에 만들어놓고 유명인 분들이 많이 오셨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항상 우리 구독자분들 좀 모셔서 메이크업 해드리고 싶다 이런 걸 좀 우리도 니즈가 많았는데 1분 만에 다 매진이 됐대요. 너무 감사하죠 사실. 그래서 실망시켜드리고 싶지 않았고. 아이섀도우 할 땐 어떤 게 어려우세요? 좀 알려드릴게요 제가. 한 시간만 지나도 없어져요 섀도우. 날아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회끼가 들어있는 이런 핑크를 바르시면 오래오래 갈 겁니다. 괜찮죠? 네. 또 고민이나 그런 거 없으세요? 뭐. 저한테 뭐가 잘 맞는지 잘 몰라가지고 네. 립을 사야 될 때 이것저것 아 뭐가 잘 어울릴까 하고 결국 쓰던 것만 그쵸. 사게 되더라고요. 새로운 시도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제품을 어떤 걸 골라서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다고 이제 물어보시길래 저는 너무 신이 났죠. 아 이분한테 딱 알려드려야지. 어쩐지 뭔가 너무 이게 뭔가 트렌드는 알지만 이제 어떤 제품을 골라야 될지 너무 많으니까 어려워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에스파, 뭐 아이브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만 메이크업 해드리는 샵 선생님이 만드신 건데 정말 예뻐요. 우와. 오 너무 이쁘다, 그죠? 너무 이쁜데요? 우와, 이런 색깔 처음 써봐요. 그래요? 이거 자기 입술 색깔 같아. 그리고 블러셔랑도 지금 잘 어울리시고. 자랑하는. 아. 선생님한테 받았다. 그날 되게 만족해 하셨거든요. 어, 이거 맞아요. 제가 원하던 게 이거예요 하셨을 때 그때 이제 그 도파민이 너무 좋았죠. 뿌듯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2층에서 지금 도슨투투 할 건데 같이 가실래요? 네. 네. 설명해드리는 투어 진행하거든요. 시간 괜찮으시면 같이 가실래요? 네. 여기서 한번 기다려주세요. 네. 도슨트 투어는 미술관에서 이제 확실히 이 그림을 좀 설명해 주셨을 때 이 그림이 좀 달리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화장품도 마찬가지겠다. 사실 메이크업 아티스트 분들은 청담샵에서는 이거밖에 안 쓰긴 해요. 왜냐면 너무 민감하신 분들한테도 최적화되어 있는 클렌징 워터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한마디만 하면은 얘는 피부를 갈아 껴주는 제품이에요. 지 이거 너무 평범해 보이잖아요. 이거 왜 레오제이가 셀렉했을까? 처음 올렸을 때 물틴트 같아요. 시간 지나면 굉장히 좀 말랑말랑한 보송한 텍스처로 마무리가 되는데 이 컬러는 이 계속 지속이 돼요. 이거는 이제 제가 이렇게 불러요. 바디워시계 국밥이다. 예, 정말 가성비 좋고 자 그리고 이거는 구강 스프레이요. 이쪽으로 와주실래요? 이쪽으로 오세요 여러분. 한번 뿌려보세요. 제가 한번 해드릴게요. 한번 와보세요. 네, 아 저쪽 볼까? 이쪽 볼까? 네.
되게 달콤하지 않으세요? 그죠? 하나, 둘, 셋. 아, 감사합니다. 어, 잘 나왔다. 그 스티브 잡스가 이제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을 뿐이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수많은 오프라인 매장에 있었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크리에이터가 직접 셀렉한 거를 경험시켜드릴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게 나타나고 존재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였거든요. 이번 행사에서 조금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어, 이런 것도 있어. 우리가 이제 이런 것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 기억에 오래 남으실 것 같아. 성수동에서 하루에 3천 명이 오면 초대박람 팝업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주말에는 8천 명이 넘는 분들이 와주셨어요. 제 기대 이상으로 너무 큰 사랑받은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진짜 눈물이 날 정도로 진짜 너무 고마웠던 거는 제가 평소에 너무 앞만 보고 이제 달리다 보니까 주변 친구들을 많이 신경을 못 썼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 정말 너무 나를 위해 이렇게 와줄까? 이런 생각도 좀 있었고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이 정말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와준 거예요. 친구들은 이렇게 규모 있는 공간일 줄도 아마 몰랐을 거고 이렇게까지 제가 진지한 생각으로 한 걸까? 라고 오기 전까지는 잘 몰랐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확실히 원하는 말을 이뤘죠. 네. 마치 뭐 성대한 생일 파티 같기도 했고 뭐 어떻게 보면 제가 새로운 영역에 도전하는 거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생일이나 다름이 없네요. 아, 감사합니다. 아빠 다리 아픈 거 아니야? 그리고 제가 부모님한테 이 일을 좀 보여드리는 게 좀 되게 좋았거든요. 처음에 되게 걱정 많이 하셨어요. 유튜브라는 걸 한다 그랬을 때. 그래서 그게 뭔지도 모르겠고 사실 반대 아닌 반대도 하셨어요. 엄마 아빠는 이제 사실 유튜브보다는 이제 TV 세대시잖아요. 그러니까 야 여기 뭐 미스터 트롯 이런 거 한다는데 거긴 안 나가냐? 이런 거 하신다거나 이번에 뭐 SBS 이런 이모들이 물어보던데 그런 데는 안 나가냐 이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튜브의 힘이나 이런 온라인 활동을 잘 모르셨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 오프라인 행사에서 한번 보여드린 거예요. 이 크리에이터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좀 보여드린 계기가 되다 보니까 너무 좋았죠. 뿌듯했어요. 그리고 저 이제 다 정리하고 집에 갔더니 너무 축하한다고 안아주셨어요. 우리 아들 정말 대단하구나 이러셨어요. 사실 그때 저 정말 피곤했거든요. 그래서 빨리 방에 들어가고 싶었는데 엄마가 또 이렇게 감동적인 말씀을 해주셔서 되게 행복했어요. 네, 앞으로 더 보여드릴 게 많을 것 같아서 그 부분 때문에도 더 설렜고요. 다음에 도전해보고 싶은 거 잘 모르겠는데 진짜 모르겠어요. 이거에 너무 쏟아부었기 때문에 그래서 레오는 좀 이런 새로운 도전을 할 때 생기는 희생이라던가 어려운 고통 그런 것들을 감내해서라도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일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저도 같이 실현하는 입장인데 열심히 살아가고 그렇게 뜻깊게 노력하는 거를 또 제가 책임감을 가지고 또 저도 더 노력하게 되는 좀 그런 선순환 관계인 것 같습니다. 사실 래페리스트들이 너무 많이 고생을 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대한 기대감으로 바로 이제 이어질 것 같아요. 다음엔 우리가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다. 이번에 보여줬으니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겠다. 일단 살짝만 쉬고 한번 생각해 보려고. 이제 끝났잖아요.
맞아, 저희는 이제 항상 성장하는 사람들이니까 또 새로운 걸 한번 시도해보지 않을까요? 진짜 이런 스토어가 진짜 상설로 생기면 너무 좋겠다. 많이 좋아해 주시면 자연스럽게 생기지 않을까요? 그죠? 저는 이게 근데 그런 섹션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뭐 예를 들어 민스코 섹션, 레오제이 셀렉션, 또 뭐 어디 셀렉션 이게 모여 있는 거. 크리에이터 셀렉트 스토어. 이미 나보다 훨씬 크네. 네. 맞아요. 어때요?